안녕하세요.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도란도란 유튜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1, 2월 달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유튜브! 1, 2월 달에는 일단 예상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또는 취약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그 약점을 채워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채워나가시는 방법에는 기본서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한 테마 수업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점 보완을 통해서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는 걸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3, 4월 달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치르게 돼요.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확인했고 그 취약한 부분을 많이 채워나갔다면 3, 4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점수대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 3, 4월 달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아직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전 문제에 대한 감을 계속 익힘으로써 실전 문제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고 어려움 없이 천천히 자신의 실력대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사자성어 외우시는 것은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5개에서 한 10개 정도까지는 천천히 외워주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할 그 한 문제가 사자성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사자성어는 게을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꼭 외워주셔야겠습니다. 류튜브. 주변에서 상담이 들어오면 1, 2월 달에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점수가 너무 낮아요? 되게 슬퍼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점수는 여러분의 점수가 아니에요. 이 점수는 지금 내 약점을 채워나가기 전의 점수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를 천천히 채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생각을 좀 바꾼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 문제를 풀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전 문제에 대한 감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아직 내 것이 되기에는 좀 단단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자기 약점을 채워나간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천천히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힘드시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한테 의지하시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고마워요.